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대구시 김일봉대과 의원 김일봉입니다. 여다킴 울트라 사운드 스쿨 2023년 2월 15일 수요일 알처사 단톡방에 보내주신 박진주 선생님 전파 중례입니다. 우리 박진주 선생님께 박진주 선생님께 포스가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May the force be with the Dr. 진주 팍. 55세 여성으로 최근에 고혈압 약제를 복용을 시작했습니다. 초음파 검사상 좌측 갑상선 하부에 0.7cm 크기의 제코병변이 보입니다. 혈액 검사는 칼슘이 약간 증가되었으나 포스포러스는 정상이고 파라사이로이드 호르몬도 정상치입니다. 그러면 갑상선 보겠습니다. 갑상선의 좌측 하각부에 0.7 곱하기 0.4cm 크기에 약간 경계가 불규칙한 저에코 내지 무에코 병변이 보이는데 횡단상으로 조금 알기가 어렵습니다. 역시 종단 스캔을 해봐야 됩니다. 종단 스캔을 해보니까 갑상선 하부에 이렇게 갑상선과 좀 떨어졌는 것입니다. 내부는 아닌 것입니다. 여기에 경계가 요번에는 명료한 무에코 병변이고 뒤쪽에 후방음량 증강을 동반합니다. 그리고 결절의 크기가 보면 0.8에서 0.4cm 되고 경계가 명료하죠. 그래서 이렇게 보이니까 그냥 사이로이드 시스트보다는 파라사이로이드 시스트가 되겠습니다. 부갑상선 낭종은 경계 명료한 낭종으로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갑상선 낭종은 대부분 트루 시스트가 아니고 전부 다 슈도 시스트입니다. 에프세림이 아니고 결절이 시스틱 네크로시스 되기 때문에 자세히 보면 배변부의 그 낭성 부위가 덜 되는 솔리드 포션을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부갑상선 낭성은 트루 시스트이기 때문에 아주 마진이 클리어한데 갑상선 결절인 경우에는 요 마진 부분에 아주 네크로시스 안된 솔리드 포션이 보이는 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갑상선 낭종보다는 부갑상선 낭종으로 생각합니다. 가장 간단한 방법은 초음파 유도하에 병변 부위를 찔러서 아스피레이션 해봅니다. 만약에 파라사이로이드 시스템은 아주 클리어한 프로이드가 있으나 나오나 이 만약에 갑상선 낭종인 경우는 그 안에 콜로이드나 혈액이 섞여 있는 조금 시크한 프로이드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안에 시러스 프로이드, 크리어 프로이드는 파라사이로이드 그런 듯 그렇지 않고 혈액이나 콜로이드가 들으면 사이로이드 시스트로 그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그 액체 내에 파라사이로이드 호르몬 레벨을 측정하면 더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 여기에 이렇게 병변이 있는데 주의하고 겹쳐져가 요 영상은 알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장축상을 이렇게 보니까 갑상선 이렇게 끝나고 여기에 클리어한 마진을 가진 시스트가 보입니다. 갑상선이까지 왔는 것처럼 않습니다. 또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영상에 여기는 더 클리어한 시스트가 되죠. 그래서 이 병원은 클리어한 시스트가 보여서 마진이 클리어 마진이니까 파라사이로이드 시스트로 생각이 됩니다. 수서 심장 초음파 제57기를 안내합니다. 허정근 원장님이 담당합니다. 2023년 2월 20일, 24일, 22일, 3일간 진행합니다. 이 서울 수서역 현대 벤츠빌 오피스텔입니다. 5명의 서인 대상으로 강의 실습 교육을 진행합니다. 진행합니다. 그리고 초음파 모델은 저희들이 준비했습니다. 참가 선생님께는 허정금 원장님 심장 초음파 스캔프 USB를 선물로 드립니다.
다음에 제가 선생님과 안내할 거는 용초사지 87기입니다. 2022년 3월 10일부터 3월 25일까지 2주간 8차례 워크숍을 서울 수서역 현대벤처빌 오피스텔에서 진행합니다. 6명의 정원으로 실습 2주 진행합니다. 참가 선생님께는 제가 제작한 초음파 스캔법 동영상 USB를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문의는 010-4531-2089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선생님과 안내할 거는 제가 만든 김일봉 원장 초음파 현존 개인교습 USB입니다. 이 USB는 초음파 기계 사용부터 복부 전정력, 갑상선 경동맥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확하고 올바른 스캔법이 정확한 진단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는 장기별 질환해설 USB입니다. 초심자를 위한 김일봉 원장 초음파 교육 USB입니다. 이 USB는 안에 보시면 초음파 전반에 관한 강의, 상복부 초음파, 하복부 초음파, 비뇨기 초음파, 갑상경부 초음파, 부인과 초음파까지 커버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제가 만든 초음파 스캔법 USB, 장기별 질환해설 USB가 선생님의 초음파 공부에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